여러분, 지금이 일요일 오전 9시 33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듯이 이번엔 서재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예. 서재필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하는데요. 우리 민족은 이제 갈등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처음 시작으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에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 조선 후기, 구한말에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는 는 이제 친일과 반일의 갈등, 해방 전국에서는 이제 좌익과 우익의 갈등.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는 한문혼용, 한글 전용 갈등, 그다음에 현재는 보수와 진보의 갈등.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언제든지 언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시대는 말이죠. 조선 시대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대단했습니다. 이 조선 시대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여기서 막그 살인을 불러오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의 구한말에서는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이 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서는 이제 친일과 반일의 갈등, 해방전국에서는 이제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또 심했고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나서는 이제 한문 혼용이냐, 한글 전용이냐, 이 갈등이 굉장히 또 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봅시다.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아주 그 첨예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 조선 후기에서 구한말,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 일제강점기에서는 이제 친일과 반일의 갈등, 해방전국에서는 좌익과 우익의 갈등,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한문 혼용과 한글 전용의 갈등이 있었고, 현재는 이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있다. 이렇게 그 우리 민족은 말이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민족은 갈등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재필이가 살았을 때는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서재필이가 살았을 땐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수구와 개화파의 갈등. 그 다음에 이겁니다. 수구와 개화파의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친일과 반일의 갈등, 해방전국 좌익과 우익의 갈등, 요 세 부분이, 예? 이 세 가지 갈등에 서재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살았을 때 이 세 가지 갈등이 주류를 이뤘을 때다 겁니다. 그래서 이 서재필이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잠깐만요. 서재필이는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실패, 미국으로 망명. 근데 여러분들 그 이 갈등이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이 수구파, 이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계속 고도의 갈등이 지속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는 겁니다. 수구파와 개화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폭발이 된 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화파의 스트레스가 폭발한 게 갑신정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 갑신정변을 보면은, 그럼 갑신정변이 지금과 같은 어떤 뭐 대통령제로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한 뭐 정변이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그때의 지금과 같은 이 대통령제 국가를 만든다는 거는 뭐 너무 시대적으로 앞서가는 얘기고, 아마도 그때 그 갑신정변 세력들이 구상했던 것은 대통령제의 나라가 아니고 그 입헌군주제의 나라를 구상하려고 그랬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라는 건 뭡니까? 입헌군주제라는 거는 왕이 존재는 하되 권한이 없는 왕이죠.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통치 권한을 뺏어가지고 그 왕으로부터 뺏은 통치 권한을 내각이 갖는 것이죠. 내각이 책임을 지고 이제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갑신정변에 무슨 이 정변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부는 소실이 됐고 일부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 봐도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이 입헌군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왕은 그대로 존재를 하되 왕의 권한을 다 통치 권한을 뺏어가지고 내각이 통치라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자 이제 갑신정변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 쓴 세력들의 이 목적이 이겁니다. 개화. 개화된 이 조선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일으킨 갑신정변이라는 거는 아주 그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정변이다 이러거든요. 아니, 개화란 것은 시대가 지나가면 시대가 흘러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개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대는 자꾸 이 세상이라는 건 이 세월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회가 후퇴해서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세력들은 그렇게 세월이 천천히 세월이 가서 점진적으로 개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급진적으로 조선을 바꾸겠다 이런 주의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진적으로 조선을 변화시키고 개화시키겠다. 이래서 이제 일으킨 갑신정변인데 이 갑신정변에 맞서는 수구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화파들에 맞서는 수구파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개화파 세력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이 궁궐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화파들을 칼로 내리치고 이래서 개화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니 참 이 개화파들이 수구파를 칼로 내리치고 이래가지고 수구파를 많이 죽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갑신정변 세력들이 이 목록을 작성했어요. 우리가 정변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누구누구를 죽여야 하는가 이렇게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그 살생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이 수구파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 이 수구파 놈들부터 제거를 해야 된다. 수구파 놈들이 제일 이 권리적거리는 이제 장애물이니까 이 살생부를 작성한 겁니다. 이 수구파 누구누구는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수구파 놈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궁궐에서 한 6시간 대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주 화약 연기가 자욱하고 비명이 가득하고 이래가지고 전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성공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갑신정변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정권을 잡아가지고 뭐 일종의 이제 그 포고령까지 내릴 정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3일 후에 어떻게 돼?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그러니까 서재 PD가 이끄는 이 조련사들이 있었습니다. 사관생도들이 이 칼제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서재 PD가 이끄는 그런 그 이 칼 쓰는 이런 사람들하고 또 일본 군대를 동원했어요. 일본 군대를 동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갑신정변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3일 후에 그 민비 세력이 이 지금 중국에 있었다래요. 중국에 있던 그 중국의 위안스카이, 청나라의 위안스카이한테 가서 이 민비 세력이 위안스카이를 만나가지고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정변을 만나가지고 쫓겨났다. 저 정변들을 해치워달라. 궁궐을 쳐들어가서 정변 세력을 해치워달라. 이렇게 그 위안스카이한테 간곡히 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그 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위안스카이가 한 2,000명 병력을 데리고 이
경복궁을 쳐들어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위안스카이가 이끄는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 군대하고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투에서 일본이 졌어요. 일본 군대가 적겨가지고 져가지고 일본 군대와 이 갑신정변 세력들이 이제 신속히 피난을 하기 급급한 것이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3일 만에 갑신정변 세력들이 이제 정변을 성공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역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갑신정변 세력들이 도망가기 급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갑신정변 세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잠깐만요. 갑신정변은 누가 일으켰나? 김옥균 예.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은 이 다섯 명이 주동이 된 겁니다. 김옥균, 서광범, 서재필. 예? 예. 박영효, 홍영식. 이렇게 다섯 명이 이제 주동이 됐는데, 봅시다. 김옥균은, 갑신정변의 우두머리. 이 서광범과 서재필은 친척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서광범이가 서재필의 아저씨 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척이니까 굉장히 친하죠. 이 서재필이가 이 서광범이 때문에 갑신정변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광범이가 서재필을 이제 이렇게 예, 그 충동했다고 할까 나쁜 말로 하면 충동이고 좋은 말로 하면 이제 그 뭐 하여튼 해가지고 갑신정변의 우드 이 서광범이가 이 서광범이가 김옥균이하고 죽자 사자하는 친구였어요. 아주 우리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는 아주 그냥 정말 아주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서광범이가 김옥균이하고 아주 둘도 없는 친구. 그리고 이 서광범과 서재필은 친척관입니다. 친척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종의 임금이라는 건 여러분들 철종의 임금이라는 거는 고종 임금의 바로 전 임금입니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박영효는 철종의 임금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사람들이 조선을 급격하게 이제 개화시키기 위해서 이 왕권을 뺏고 왕의 통치력을 뺏고 입헌 군주제로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조선을 아주 빠르게 급
급격하게 개화로 개화된 나라로 몰고 가겠다. 이래 가지고 일으킨 이제 그 정변입니다. 그래서 이 서재 비리가 이제 실패하고 실패하고 이제 미국으로 대뜸 미국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의 주요한 일본 정부의 주요한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아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꾸 이 조선 정부에서 고종 임금이 자꾸 이렇게 일본 그 정부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다섯 놈들을 빨리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외교적으로 일본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재 비리가 어느 날 이 일본의 뭐 외무 대신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이죠. 일본의 외무부 장관을 만났는지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심해라. 지금 말이야 조선에서 자꾸 갑신정변 일으켰던 다섯 사람을 빨리 돌려보내라고 자꾸 압력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또 도망을 가라. 이렇게 이제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저 충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간 겁니다.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 서재 김옥균이는 중국 상하이에서 홍정우 자객 홍정우에게 총격으로 피살 예. 그리고 서광봉 서재필은 생존 박영효는 생존 박영효도 생존입니다. 이래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이제 이 다섯 사람 중에서 죽은 사람이 그겁니다. 김옥균과 홍영식이가 죽고 서광범 서재필은 미국에서 생존했고 이제 박영효는 그냥 일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섯 명 중에서 김옥균과 홍영식이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갑신정변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재필은 이제 그 갑신정변에 실패해가지고 일본을 피신해 있다가 그렇게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가 여기도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피신하시오 이런 충고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찌라시 알잖아요.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전단지. 그래서 뭐 가구점에 취직해가지고 이 가구점에 이 전단지도 돌리고 뭐 공사판에 나가서 이제 노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고. 근데 이제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 재미난 일이 있는데 요 서재필과 박영효 이 두 사람이 참 재미납니다. 이 서재필이도 서재필과 박영효도 똑같이 미국으로 이제 도망갔어요. 여기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이 서재필은 말이죠. 그 당시 서재필이 키가 얼마였었냐면은 178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178일 하면 뭐 작은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178일 하면은 상당히 큰 키였습니다. 이때 178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188에 해당되는 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이 내가 이 역사 시간에도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서재필이가 살았을 그 당시에는 서재필이가 청년이었을 그 당시에는 한국인이 키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150. 152에서 165가 대부분 그 범위에 속했습니다. 지금 누군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 남자 키가 150이래? 그건 난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난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쟁이라고 하면은 키가 130 이하로 내려가야 난쟁이입니다. 절대 난쟁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자꾸 이 키들이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인플레이 높아 이 인플레이가 지금 뭐 배우들 영화 배우들 이런 사람들 뭐 180, 190 이런 사람들만 자꾸 봐가지고 이 눈이 높아져서 150이라면 난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난쟁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 김옥균이가 이 갑신정변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김옥균이가 키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58cm였어요. 그럼 김옥균이가 작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 이 조선 남자들의 다 조선 남자들이 다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종 임금이 키가 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키, 체격적으로 내가 우수한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 대개 그 사람의 이 신체 사이즈를 내가 짐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데 고종 임금의 이 모습을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요. 고종 임금도 이 김옥균과 같은 사이즈입니다. 김옥균과 같은 사이즈예요. 그때 조선 남자들이 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이렇게 장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88에 해당하는 키입니다. 상당히 크죠. 그래서 이 서재필이가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미국인들과 같이 이렇게 그 미국 대학 졸업 맡을 때 이렇게 사각모를 쓰고 이렇게 미국인들과 같이 찍은 걸 보면은 이 오히려 미국인들과도 작지가 않아요. 오히려 미국인들보다도 약간 크다고 이렇게 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재필이가 그렇게 장대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신체가 장대하니까 이 서재필은 미국에 가서도 이제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데도 견뎌낸 것입니다. 막노동도 견뎌낸 거예요. 근데 이 박영효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박영효는 철종임금의 사위라고. 철종이 누구냐면 그 여러분들 강화도령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강화도령이 바로 이 철종임금입니다. 그 철종임금의 사위라. 그러니까 이건 뭐 아주 귀족 중에 귀족이죠. 귀족 중에 귀족이고 박영효는 뭐 서재필이처럼 그렇게 장대하지 못했어요. 박영효도 똑같았습니다. 조선시대 이 일반 남성의 체격입니다. 조선시대 일반 남성의 체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박영효도 뭐 체격이 좋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두 사람이 미국에 갔는데 서재필은 원래 키도 크고 체력적으로 아주 장대하고 그러니까 그 노동일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근데 박영효는 임금의 사위였잖아요. 임금의 사위고 귀족이다 보니까 이 노동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한문 공부만 하고
커서도 이 박영현은 이 노동일을 해본 적이 없는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영현은 아유 나는 정말 죽으면 죽었지 이 노동일을 못하겠다. 벌렁 나가 자빠진 거예요. 서재필은 맨날 그 노동일을 하면서도 견뎌내는데 박영현은 아유 난 이제 정말 죽으면 죽었지 이런 노릇은 못하겠다. 벌렁 나가 자빠지고 나는 도로 일본으로 가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도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이 막노동을 견뎌내질 못하겠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본은 그래도 우리를 귀족으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조선의 귀족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래도 조선의 귀족이라고 알아주고 일본 정부의 고위 인사들도 이 만나면 깍듯이 대하고 그랬었는데 아이 미국에 오니까 이놈들은 미국 놈들은 조선의 귀족을 영 몰라봐.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아유 난 여기서 못 살겠다. 난 도로 일본으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박영현은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일본으로 도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서재필은 거기서 남아서 뭐 여러 가지 노동일도 하고 이러면서 끝까지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서재필은 키도 그때 당시 이 조선 남자들보다 상당히 큰 키였고 아주 체력이 장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이 장대하고 이 칼을 쓰는 솜씨가 대단했다. 그리고 이 체격만 장대한 것이 아니라 무예가 아주 능한 그런 사람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껴내가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갈등의 민족이다. 무슨 갈등이 그렇게 있었느냐. 이 시대적으로 늘 이렇게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있었고 조선 후기 구한 말에는 이제 수구파와 개화파의 갈등. 그래서 이제 서재필이가 살았을 때는 이런 갈등의 시대에 서재필이가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에 서재필이가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재필의 그 첫 번째 시간이었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영상으로 보는 서재필의 발자취 뭐 이런 제목으로 서재필 2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재필 2회를 끝으로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 다음 주에 가서 서재필 3회가 계속 이어집니다.